박사님. 네. 오늘 함께할 주제는 무엇인가요? 오늘 함께할 주제는 바로 일입니다. 일. 일? 네. 저 오늘 일 시키는 거 아니에요? 오늘 좀 일 좀 해볼까요? 재밌는 실험. 한번 해보시죠. 네. 이야, 박사님. 네. 야, 미니카 세대가 있어요. 같은 자동차이지만 차이점이 있죠? 아, 얘는 무거운 짐을 들고 있네. 짐차네, 짐차. 맞아요. 바로 요거를 올려놨는데요. 무거워요. 네. 그래서 첫 번째 자동차는 아무것도 안 실었고, 두 번째는 요걸 세 개를 실어놨어요. 그리고 마지막은 이제 여섯 개를 실어놨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차를 동시에 밀 거예요. 그러면 어느 자동차가 더 나무도막을 멀리 밀까? 이거를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하나, 둘, 셋. 이야! 가장 많이 밀린 게 무거운 차. 맞아요. 우리가 이렇게 무게를 다르게 했잖아요. 그래서 질량이 더 커지면, 그러니까 무거워질수록 이 자동차가 가지고 있는 운동 에너지가 더 커지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각목으로 똑같이 이렇게 밀어졌기 때문에 속도는 똑같다고 보는 거죠. 그래서 질량이 에너지 그리고 일에 미치는 영향을 실험을 해봤습니다. 좀 더 정밀하게 이제 실험을 하기 위해서 새로운 실험을 해보려고 합니다. 짠! 야, 이거 뭔가요? 레일이 깔렸네? 네, 170g짜리의 수레 가 준비되어 있고요. 그래서 아까는 제가 그냥 힘으로 이렇게 밀었다면 이제는 이 위치에서 수레를 놓을 거예요. 그러면 이제 일정한 높이에 따라서 이제 속도를 조절을 할 수 있게 되고요. 그 속도를 이 측정기로 측정을 해볼 겁니다. 하나, 둘, 셋! 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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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지금 속도가 1.17. 1.17. 네. 그리고 나무 도막이 한 11cm. 아까 이 수레가 170g이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그 무게를 두 배로 높여보기 위해서 이 추를 170g만큼을 준비를 했어요. 자, 이렇게 이제 무게가 두 배가 된 수레가 준비됐고요. 혹시? 네. 밀리는 양도 거리도 두 배가 되네요. 그렇게 예상할 수 있겠죠? 22cm가 나와야 되는데. 네, 둘, 셋. 빵! 와! 21cm. 속도는 그대로 1.17. 그러네. 속도는 같네. 왜냐면 높이가 그대로이기 때문에. 좀 경사를 줘가지고 속도를 빠르게 하면 어떻게 될까요? 짠. 높이가 두 배가 됐습니다. 아, 높이가 두 배! 둘, 셋. 우와! 오! 대박! 22cm. 진짜 22cm. 속도가 1.74 정도가 됐네요. 오, 속도 두 배 됐나요? 속도는 두 배가 아니고 루트 2배가 됩니다. 아, 그래도 뭔가 있구나. 뭐 씌워야 네. 되는구나, 루트를. 중요한 건 거리가 정확히 두 배. 22cm가 됐습니다. 네, 이 높이에서 존재하고 있는 위치 에너지를 얘가 움직이는 운동 에너지로 바꾼 거죠. 이런 걸 에너지 전환이라고 해요. 그러면 우리가 이 에너지 전환에 대한 거를 한번 또 실험을 해보려고 합니다. 준비됐습니다. 이야, 보여주세요. 네. 이야, 박사님. 네. 뭐 장난감 총을 가져왔어요. 이게 뭔가요? 우리가 아까는 위치 에너지가 운동 에너지로 바뀌는 걸 봤잖아요. 이번에 그 운동 에너지가 또 다른 에너지로 바뀌는 거를 보려고 해요. 또 바뀔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운동 에너지를 전기 에너지로 바꿔보겠습니다. 전환이 되는 사례예요. 살살했어. 야, 운동 에너지가 전기 에너지로 바뀝니다. 네. 그리고 사실 그 전기를 통해서 빛 에너지로도 바뀌는 셈이죠. 아, 운동 에너지가 전기 에너지에서 빛 에너지로. 네, 그래서 전구에 불이 들어온 거잖아요. 그럼 정말로 전기가 만들어졌는지를 이 테스터기로 한번 확인해 볼 수도 있어요. 그럴까요? 네. 하나, 둘, 셋. 야!
그래서 아까는 이 전구가 이 전류 덕분에 불이 켜졌던 거고요. 이렇게 수치로 전류가 흐르고 있는 게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힘드신가요? 야, 확사님. 땀이 나요. 나 그냥 건더기 살래. 저도 일상생활에서 편리한 아이디어를 이 운동 에너지를 통해서 만들어 볼게요. 네. 기대해 주세요. 네. 안녕!